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오늘은 이제 픽소크 4를 이용해서 F450 드론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픽소크 4나 픽소크 1이나 픽소크 2나 뭐 서로 크게 다를 것은 없지만은 픽소크 4의 경우는 픽소크 1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배선이 조금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잘 따라 하시면서 난해한 부분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제가 픽소크 4의 개봉을 해놓은 상태고요. F450 드론은 저번에 첫 번째 동영상처럼 일단 기본적인 모터와 변속기의 조립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속기 하판에다가 배선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픽소크 4 같은 경우는 파워 모듈에, 자, 이게 파워 모듈입니다. 이 파워 모듈에 바로 전선까지 이미 납땜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이 파워 모듈이 파워 분배 보드의 기능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F450 하판에 있는 선을 납땜을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일단 여기에 납이 붙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절연 처리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자, 절연 처리를 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절연 처리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뭔가 대단한 처리를 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전기 테이프를 이용해서 절연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절연 처리된 F450 하판에다가 이제 요 놈을 붙여야 되는데 뒷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기가 그냥 바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을 여기다가 바로 붙여버리면은 마찬가지로 전기가 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연 처리 겸 양면 테이프로 이제 부착을 할 수 있는 접착 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얇은 테이프를 쓰지 마시고 여기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두께감이 있는 3M 스펀지 테이프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부착을 하실 때 방향성이 있습니다. 여기 선이 있는 부분이 뒤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을 앞쪽으로 조립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방향을 맞춰서 PM 보드를 이렇게 부착을 해줍니다. 파워 보드에 잘 보시면은, 자, 우측 상단에 M1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1번 모터의 변속기가 연결이 될 거고 왼쪽에 보시면 M3라고 적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는 3번 모터의 변속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 M2라고 적혀 있는 부분, 여기에 2번 변속기가 연결이 되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M4라고 적혀 있는 부분, 여기에 4번 변속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지금 M8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모터를 8개를 사용을 한다면은 보시면 여기 M5, 그리고 좌측편에는 M7, 그리고 밑에 M6, 그리고 M8 이런 식으로 4개 있는 곳, 여기에 나머지 4개의 변속기를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린 4개만 연결을 하면 되기 때문에 M1부터 M4까지 4개의 변속기를 연결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연결하실 때, 자, B+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고 GND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우리 M1 요 포트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요 M1이라고 적혀 있는 요 신호선 연결되는 부분과 그라운드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는 마이너스 선, 까만색 선을, 그리고 플러스, B+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는 빨간색 선을 그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모터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모터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모터는 네 개의 모터 중에 점이 안 찍혀 있는 모터입니다. 자, 지금 이 모터는 점이 안 찍혀있고 이 모터는 점이 찍혀있죠. 중간에 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점이 안 찍혀있는 모터가 정방향 모터고 이 정방향 모터가 우측 상단에 있는 1번 모터가 됩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모터는, 요 점이 찍혀있는 모터는 요 왼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되어있죠. 자, 요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변속기에서 나오는 흰색 선이 신호선, 얇은 흰색 선이 신호선입니다. 자, 신호선을 M1이라고 적혀있는 아주 작은 저 포트에 섬세하게 납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GND라고 적혀있는 곳에다가 까만색 선을 납땜하고요. 그리고 변속기에서 나오는 신호선, 까만 선, 예, 신호 그라운드 선, 이것도 같이 납땜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GND라고 적혀있는 부분에는 굵은 까만 선과 가는 까만 선 둘 다 납땜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납땜한 부분이 상당히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납이 서로 붙지 않게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굵은 빨간선과 굵은 이 마이너스선, 까만선 같은 경우는 서로 접촉이 되어버리면은 쇼트가 나면서 배터리를 연결하자마자 바로 불이 나버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바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납이 서로 붙지 않도록 충분히 조심해서 납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변속기를 납땜을 했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4개의 변속기도 모두 다 납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땜을 하실 때는 기판에다가 미리 납을 충분히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전선 끝에도 미리 전부 다 납을 먹여놓은 상태입니다. 변속기 4개의 납땜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M1, M1, M2, M3, M4 총 4군데에 전부 다 연결이 됐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붙지 않게끔 특별히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 상단에 있는 모터는 점이 없는 모터, 우측 왼쪽에 좌측 상단에 있는 모터는 점이 있는 모터, 그리고 좌측 하단에 있는 모터는 점이 없는 모터, 우측 하단에 있는 모터는 점이 있는 모터,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자, 지금 저는 빨간 다리가 뒷다리고 흰 다리가 앞다리로 되게끔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 납땜이 모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프레임 암을 하판에다가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밑에 다리를 달 거기 때문에 너무 꽉 조지 마시고 가조립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조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풀어야 됩니다. 자, 이제 하판의 프레임 암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파워 모듈 조립은 완료가 되었고, 이제 파워 모듈에다가 실제 픽소크 4를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할 수신기는 타라니스 조종기와 호환이 되는 RXSR 수신기입니다. 이 수신기 보면은 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픽소크 4에는 선이 이런 식으로 꼽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소크 4에 바로 꽂을 수 있게끔 선 작업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수신기 배선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픽소크 4 배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쓸데없는 선들은 다 치우고 꼭 필요한 선들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 보시면은 요 선은 6가닥짜리 선입니다. 요거는 파워 모듈 파워 선입니다. 6가닥짜리 선이 있는데, 6가닥짜리 선은 자, 파워 모듈을 보시면은 요쪽 편에 왼쪽 편에 PWR1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WR1. 네. 요 부분에다가 요 선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꽂아 주시고, 방금 연결한 선은 자, 픽소크 본체의 파워 1번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워 1번에다가 방금 꽂은 그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좀 더 많은 선입니다. 요거는 2 4 6 8 10. 네, 10핀짜리네요. 10핀짜리 요 선을 자, 여기 보드에 보시면은 IOPWM-IN이라고 있습니다. IOPWM-IN. 네, 이 부분에다가 이 10핀짜리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요. 자, 그리고 픽소크 4 본체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IOPWM이라고 적혀있고 OUT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IOPWM-OUT. 여기에다가 이 선을 연결을 해줍니다. 됐죠? 자, 그리고 수신기, 제가 사용할 수신기는 S버스 출력을 지원하는 수신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 본체에 보시면은 S버스, 예, DSM S버스 RC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만약에 자기가 사용하는 수신기가 S버스가 아니고 PPM 출력을 지원하는 수신기라면 여기다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S버스이기 때문에 여기다 연결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GPS입니다. GPS는 여기 보시면은 GPS 모듈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GPS를 연결합니다. 됐고, 마지막으로 텔레메트리입니다. 텔레메트리는 같은 홀리브로에서 나오는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단자가 정확하게 잘 맞습니다.
자, 텔레메트리는 여기 보시면 텔렘 1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텔레메트리를 연결합니다. 텔레메트리는 없으면 생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적인 배선 작업이 끝이 난 겁니다. 자, 요 작업을 요 배선 그대로 상판을 덮어 가지고 마저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소크 본체의 경우에는 수평을 잘 맞춰서 붙여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판에다가 붙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날다가 절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단단한 3M 테이프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얇은 테이프를 사용을 하지 마시고 3M 폼 테이프를 사용을 해주십시오. 자, 보시면 본체의 방향이 있습니다. 위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죠.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부분이 앞쪽으로 가게끔 부착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흰색 다리가 앞다리입니다. 자, 기체의 중앙에 최대한 잘 맞춰서 붙여줍니다. 삐뚤어지지 않도록 잘 붙여주세요. GPS를 부착하실 때도 GPS도 마찬가지로 화살표가 있습니다. GPS의 화살표도 기체의 정면을 바라보게끔 정확하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GPS도 비행 도중에 옆으로 뭐 삑삑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를 품질을 좋은 것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잘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픽소크 4의 F450 조립이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배선도 전부 다 완료를 했고요. 깔끔하게 배선 정리까지 끝을 냈습니다. 자, 아까 전에 가조립을 했던 밑에 다리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 부분에 보시면 다리용 나사가 따로 들어있습니다. 아까 가조립을 했던 나사는 짧기 때문에 그 나사를 사용하지 마시고 같이 들어있는 약간 조금 더 긴 나사 요거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존에 가조립했던 나사 한쪽을 풀어내시고 한쪽 나사를 먼저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나사를 풀어내고 구멍을 잘 맞춰서 다음 나사를 체결을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리 4개를 모두 체결을 하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리 체결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픽소크4의 조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편에서는 픽소크4에다가 PX4 펌웨어를 얹어서 Q그라운드 컨트롤을 이용해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